쿠바에서 놀라운 UFO 동영상이 촬영되었다. 마치 부메랑 모양을 한 기체에 중앙 하단의 원방 부분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 수많은 UFO 동영상을 보아온 세계적인 UFO 연구가도 훌륭하다라고 확실한 보증을 하는 영상이다. 부메랑형 UFO가 목격된 것은 지난 7월 쿠바에서 이 일이었다. 촬영 날짜와 장소 등의 자세한 것은 불명이다. 동영상에는 빛을 발하면서 회전하는 하늘을 나는 이상한 물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 빛은 검은 부메랑형의 기체의 중앙 부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체에 설치되었던 접시가 빙글빙글 돌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나는 프로펠러 같은 것이 회전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 동영상에 대해 UFO 연구가 스코데어링 씨는 그 정체를 미군의 비밀 병기가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전하는 물체는 레이더 타워처럼 회전하여 360도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 이것은 외계인 공예품이 아니라 미 해군이 실험 중인 비밀 레이더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데 웨어링 씨는 이 드론도 그런 미군 기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쿠바와 UFO라고 하면 2016년에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자신이 UFO 목격 경험을 말하고 있다.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비밀병기를 날려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웨어링 씨가 지적하듯이 이번에 목격된 물체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 그러나 그 정체가 드론이라고 하면 동영상의 물체는 프로펠러가 기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소 이상한 형태로도 보인다. 혹은 양옆의 날개와 같은 것을 보면 마치 천사나 악마처럼도 보인다. 더 가까이서 세심하게 관찰해보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해주는 UFO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